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연비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미친 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별건 아니고 이제 타이어 교환을 좀 해서 조금이나마 구동을 좀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. 자, 위치 교환 영상 보시죠. 보시다시피 이 축에 지금 깍두기 야마가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원래 험노용이고 3축은 보시면 일반 쫄쫄이 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. 쫄쫄이 야마 아무것도 없죠. 이걸 끼는 이유는 이거를 이 축에 구동을 하게 되면 일단 마찰이 좀 덜합니다. 마찰이 덜하기 때문에 연비의 향상이 좀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 끼고 다니기에는 이 손실이 너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만 이렇게 바꿔놓고 내일 다시 바꿔놓을 겁니다. 자, 타이어 바꾸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희 3축 타이어를 2축으로 바로 낀 걸 겁니다. 2축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 끝났습니다. 2축, 3축. 내일 다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내일. 아, 멋진 차가 들어오네요, 여러분들. 멋진 차. 여기는 평택에 있는 거고요. LS 타이어라는 데입니다.
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첨부하겠습니다.